이거 아니야 이제? 이거 아니야? 이건가? 이건가 보네. 이거 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노는 거야. 그르르거리는 소리 이게 되게 재밌단 소리라고 하던데? 어. 반갑다. 아 이거 뭐야? 이거 트알리밋이네. 내가 그랩 찍고 한 명만 일정에서 빠르게 해가지고 찔러보면은 해볼만 할지도 모르겠는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 쭉 갈걸. 쭉 갔으면은 된 거다. 아 요즘에 근데 진짜 로토체스를 너무 많이 했나봐. 로토체스 벌써 골드 3됐어. 로토체스 너무 재밌다니까 그거. 그냥 계속 드립을 치면서 뭉쳐다니면서 운영 돌리는 그런 조합인 것 같은데 되게 대회 조합 같다 상대는. 우리도 솔랭이 최적화된 조합 같은데 우리는? 상대는 대회 조합, 우리는 솔랭이 최적화된 조합. 아, 쉽됐다. 아, 시작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네. 아까 전에 렌즈로 지운 게 좀 개오바긴 했어요. 그냥 안 지우는 게 맞았는데. 예측 풀. 그래. 어? 뭐야 이거? 근데 그랩은 맞춰버리기. 아니 이를 못 맞추네? 나비 결과는 좋았습니다. 아니 뭐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실수하면서 하는 거지 뭐. 어쨌든간 그래도 어떻게 골드는 좀 지켰다. 포탑 골드는 좀 지켰고 이번 판에는 기동식 뽑을게요. 아이오니아 말고 기동식 뽑는 게 좀 더 맛있어 보인다. 그분 추전멸 조심. 탑을 봐주면은 딸 수 있나 지금? 어림도 없겠는데? 오! 아니, 저거는 진짜 잘 노리긴 했다. 아, 좋았다. 기동신이 이래서 좋아. 특히나 라이즈 같은 친구면은 이렇게 해서 한 방 이득 볼 수 있는 그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맛있어. 아까 전에 그 뭐야 카르마 예측 그랩 성공한 이후로 주도권 빡세게 잡고 있어서 나이스긴 하다. 이러면 그부가 떠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집갈 사람 집 보내고 전령 싸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전령 되게 잘 챙긴 사람이라. 오케이 그 부위. 이러면 라이즈도 갈 수도 있겠다. 아 까비 이러면 전령 줘야겠는데? 아... 네, 탑밖에 갈 곳 없어. 탑이랑 봇밖에 올 곳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네, 좋아요. 서포 차이 야무지게 났죠? 케인이라서 좀 구도 잡으면은 바로 그냥 로밍갑 봐가지고 해주니까 좋다. 나빼? 계속 이렇게 사소하게 이득 보는 게 개꿀이긴 하다. 아, 그거 있을 수도 있는데 개무섭네. 아, 나 이거 있어야겠는데 이러면? 나 이거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 아, 안녕? 소리가 안 들려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득 봤지? 나 몰루. 그냥 이득 봤어. 리더적 쓰레시 줬냐는데 보타는 평가가 맞던데요? 애들 어떻게든지 또 킬도 한번 잡으러 올 듯?
야, 씨, 라이즈 왜 이렇게 안 죽냐? 좋아요. 그래도 운영? 아, 잠깐만, 물지 말아봐. 가고 있긴 해. 아, 근데 카르마킬 나이스. 오, 좋은데? 아, 근데 케인 잘한다. 좋아, 좋아요. 어, 나이스. 또 살렸다. 나왔고, 상대가 치유 효과가. 아, 근데 김에 가야겠다, 이러면. 아, 이거 가시가부 가야겠다. 아, 이거 여기, 이거 팔고 가시가부 올릴게요, 그냥. 이거 루비 슬쩍 올리긴 했는데. 상대가 너무 좋으면은 그냥 치검부터 가는 게 좋아, 너. 야, 나 머리가 오늘 왜 이러냐. 뭔가 되게 면접 보러 가는 사람 같네. 자, 이거 못 막겠다. 케인이 어쨌든가 좀 드리블 칠 만한 그 경로? 시간? 그건 좀 있으면 좋아가지고. 케이나 넌 그거만 가지? 아씨, 그러니까 이것만 가도 뭔가 피터 엄청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되게 나는 그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 엄청 많아진 것 같아 피터. 어쨌거나 이게 400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거든. 그리고 쓰레쉬가 요즘에 이 코어 다음에 감시하는 와드석 올리고 다음 템으로 가기가 애매한 구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더 헤비한 느낌? 묵직한 느낌을 좀 키워준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 아, 나 이거. 어, 오히려 나이스긴 하네. 위에서 이득 봤다. 어, 안 끌렸어? 아, 나 이가 없다. 이 있었으면 둘 다 잡은 건데. 상대 무조건 막으로 온 것 같긴 한데. 어, 준다, 준다. 다행이다. 요 하나 주자 이러면. 이게 근데 궁쿨이 쓰레쉬가 긴 편이라 광해 미덕이랑 이게 쿵 이게 궁쿨이게 맞아야지 잘 터지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아니 뭐 그래도 그래도 뭐 확실히 광해 미덕 카르마가 제일 잘 터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제 유튜브에 카르마 있거든요.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 꼭 보세요. 은근히 잘 터진답니다. 똑바로 줄게. 어? 잠깐만. 뭐야? 어? 우와, 광해 미덕 쓰레쉬 개사기. 아니 근데 뭐 이제 이제야지 뭔가 좀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이겨버렸네. 뭐 광해 미덕 쓰레쉬가 요런 느낌입니다. 예, 탱도 되고 딜도 되고 약간 요런 느낌?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로로. 아?